안녕하세요, 덕배이스입니다. 오늘은 100만원대 재즈 베이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100만원대 베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덕베이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 고딘에서 나온 재즈 베이스입니다. 보시면은 실버골드라는 컬러고요. 펄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고딘 베이스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캐나다에서 직접 핸드크래프트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고 캐나디안 우드를 95% 더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들어진 사람들의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. 바디나 피니쉬, 그 다음에 넥, 플랫, 모든 작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방식, 핸드크래프트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딘 베이스를 저도 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. 실제적으로 악기를 연주해 보면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. 뭐 패시브 악기지만 이 셀렉트가 들어간 게 이 고딘 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잘 설정하지 않는데 고딘에서는 그런 픽업 블렌드 대신에 셀렉트 기능을 넣어서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동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마스터 볼륨, 톤. 톤이라는 거는 이제 두껍고 얇고 이런 그런 설정이 되어 있고요. 중간 부분에 뜨면 두 개 픽업을 사용하는 것이고요. 그 위로 올리면 이제 병렬 방식으로 해서 옴이 좀 깎이면서 정이 부스트되는 약간 액티브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위로 올리면 위에 프론트 픽업만 사용하게 됩니다. 실제적으로 베이스들을 많이 만져봤는데요. 물론 100만원대 베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핸드크래프트 방식으로 해서 나온 그런 베이스 중에는 이 고딘 베이스가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. 완성도도 좋고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그런 악기이고 넥을 만져보면은 디귿자 넥으로 해가지고 뒤에 피니쉬도 약간 노랗게 되어있는 그 사틴 피니쉬를 아주 얇게 잘 올려가지고 나무 울림이 그대로 잘 전달이 됩니다.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그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. 이 넥 접합 부분이 두 개의 이제 조인트로 되어 있습니다. 네 개의 볼트와 또 두 개의 볼트로 안정적으로 감싸고 있고요. 밑에 보면은 이제 바디스루 방식으로 해가지고 밑으로도 더 당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브릿지는 자체 브릿지이고요. 바디는 베이스 우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베이스 우드가 아니고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그런 베이스 우드로서 밀도가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. 악기 무게는 5연인데 한 4kg 초반대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5연 베이스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100만원대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00만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팬더 재즈 베이스도 있을 것이고요. 또 5연은 사이어에서 나온 5연도 있고요. 또 뭐 중고로 여러 가지 악기, 뭐 팬더가 중고로 이제 베이스들이 많이 있고 신품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100만원대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악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물론 팬더가 워낙 잘 나왔지만 고딘은 또 고딘만의 스타일이 있고 브릿지 간격이 18mm이기 때문에 4연에서 5연 넘어오시는 분들에게 큰 그 불편함이나 위화감이 좀 적을 것 같아요. 이 간격이 좁아가지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한국 분들은 손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18mm에서 주는 어떤 그런 그 넥에서 나오는 간격에서 나오는 이 좀 편안함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이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핑거 사운드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 양쪽 픽업을 모두 사용하는 그 병렬을 주지 않은 그 방식으로 먼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개의 픽업을 사용하고 볼륨을 풀로 냅두고 또 톤도 풀로 냅두고 연주를 해봤습니다. 연주를 했을 때 개인적인 생각인데
이 잡았을 때 느낌이, 지판 잡았을 때 느낌이 D급자 내기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. 이 엄지가 D를 이렇게 닿았을 때, 이렇게 뭔가 이 D에 이렇게, 뭐 설명 못 드리겠네요. 이렇게 D에 닿았을 때, 편안함을 되게 주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또 이 간격이 좁은데, 19mm에서 주는 또 장점이 있겠지만, 간격이 약간 좁으니까 연주하기 더 편한 것 같아요. 예. 다음에는 병렬로 놓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병렬로 놓고 하니까 좀 더 두툼하게 소리가 안정적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, 실제로는 이제 그 해상도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저음이 좀 부스트되는 느낌이 있고, 고음역대 깎이지만 매력적인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저음을 많이 내고 싶거나 또 뭔가 이렇게 부스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보안 느낌이 곡에 따라서 또 음악에 따라서 좋은 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리어 픽업을 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어 픽업은 일단 톤을 풀로 냅두고 연주를 하고, 그 다음에는 제로로 놓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밸런스도 좋고요. 100만원대 악기에서는 아주 훌륭한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. 물론 그 이상의 악기들이 더 좋은 소리를 내주고 더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지만, 이 악기는 고딘 시프트 클래식 5연은 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와서 테스팅을 해보시고 또 악기의 어떤 마감이나 어떤 그 디자인이나 또 재질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훌륭하게 잘 제작된 악기인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디스코 리듬으로 연주를 해봤는데요. 빠른 템포 말고 약간 발라드 느낌에서는 또 어떤 느낌이 표현이 되는지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